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46번째는요. LM 곡선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요 앞전까지 배운 화폐 시장에서 도출된 곡선이 LM 곡선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LM 곡선을 도출해 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되게 오래된 것 같죠? IS 곡선이란 것도 나왔는데 요거는 무슨 시장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생산물 시장에서 나왔죠. 그러면 이 생산물 시장에서 나온 IS 곡선과 그 다음에 화폐 시장에서 나온 LM 곡선이 어떤 평면에서 서로 만날 거냐면 미리 좀 예고편으로 말씀드리면 이자율과 그 다음에 소득 평면에서 만나서 얘네들이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균형이 된 이자율과 소득을 구하게 된다는 게 요게 우리 거시경제학의 큰 흐름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한 번 더 나가서 AD 곡선이라는 걸 또 그리게 될 겁니다. 사실 AD 곡선이 이 종착역인데 요 LM 곡선과 IS 곡선이 만나는 요 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LM 곡선을 이제부터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M 곡선의 정의를 먼저 좀 보면요. 정의가 요 앞에 요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물가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물가는 고정적인 상태로 보고 일단 처음에 화폐 시장에서 균형을 이루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조합점을 연계. 이것도 되게 긴 소리를 적어놨지만 결국 무슨 소리냐면 이 LM 곡선을 그리는 평면이 이자율과 그 다음에 국민소득을 수평으로 하고 이자율을 수직축으로 변수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LM 곡선의 도출은 어떻게 하냐면 자, 결국 우리는 어떤 관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국민소득하고 이자율하고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국민소득이 증가했을 때 이자율은 어떻게 바뀌지? 라는 것을 우리는 요 화폐 시장에 화폐 수요 곡선과 화폐 공급 곡선이 있었잖아요. 그 두 개를 놓고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관찰을 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처음에 지금 최초에 요렇게 화폐 수요 곡선이 있고 이렇게 화폐 공급 곡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최초에 Y0였어요. 뭐가? 소득이 Y0였어요. 그런데 자, 이번에는 이 소득이 Y0에서 Y1으로 증가를 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화폐 수요가 증가합니까? 어느 경우에 증가합니까?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도 증가하잖아요. 이거는 고전학파에서도 케인즈학파도 다 인정한 거였죠.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화폐 수요 곡선이 화폐 수요 곡선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우측 이동하는 거예요. 우측 이동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화폐 수요 곡선이 이쪽으로 이동했으니까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겠네요. 균형점이. 그렇다는 얘기는 이자율이 R0에서 R1으로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Y0에서 Y1으로 이렇게 소득이 증가한다면 R0에서 R1으로 이자율도 상승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소득과 이자율은 서로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네. 따라서 보세요. 여기 Y0에서 Y1으로 소득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R0에서 R1으로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두 점을 찍을 수 있겠네요. A점과 B점을 이렇게. 그러면 두 점을 알면 그냥 그어주기만 하면 곡선이 완성되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학에서는 두 점만 알면은 그걸로 땡이에요. 그래프를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화폐 시장이 이렇게 불균형이 됐을 때는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LM 곡선을 도출해 냈죠.
이렇게. 그러면 화폐 시장의 불균형일 때는 어느 영역을 뜻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본 요점하고 요점이 어디냐면 이 점과 요점이죠. 근데 지금 요 A점은 어떤 점일까? 요거를 한번 좀 볼게요. 요 A점은 지금 어떤 점이냐면, 자, 수요는 이만큼인데, 수요는 이만큼인데 화폐 공급은 이만큼이죠. 화폐 수요가 이만큼이고 화폐 공급이 이만큼이니까 요만큼의 초과 공급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요 A점은 지금 Y0와 R1이 만나는 점이네. 그러니까 Y0와 R1이 만나는 점은 요 점이고, 요 점은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잖아요. 초과 공급이 있는 점이다. 여기. 그 다음에 우리가 요 B점을 한번 좀 볼까요? B점은 어떤 점이냐? 여기에는 화폐 수요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인데 화폐 공급은 여기서 겨우 요만큼이죠? 그럼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 B점이 만나는 점을 봤더니 이자율은 R0고 그 다음에 소득은 Y1이죠? 그러니까 Y1과 R0가 만나는 B점이 여기인데 요 점은 초과 수요가 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LM 곡선을 기준으로 해서 LM 곡선의 좌측이면서 상방은 초과 공급이 있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LM 곡선의 이 우측과 하방은 초과 수요가 존재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요 윗부분, 요 영역은 다 초과 공급이고 요 아랫부분은 다 초과 수요이더라. 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LM 곡선의, 자, 우리 이거 LM 곡선의 이동, 어느 경우에 LM 곡선이 이동하는가? 자, 그러면 일단 요거 보기 전에 LM 곡선, LM 곡선 상에서의 이동은 뭐예요? 그러니까 LM 곡선을 이렇게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LM 곡선 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뭐가 변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변수인 R 혹은 변수인 R이 변할 때 그때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자를 제외한 그리고 그러니까 변수가 요거 두 개잖아요. 이자하고 소득이 변하면은 요 곡선상, LM 곡선상에서 움직이는데 요거 두 개 이외의 요인들이 변하면은 걔네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LM 곡선을 이동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미시경제학에서부터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이동하는 이론. 그래서 뭐 수요곡선 상의 이동, 수요곡선의 이동. 그리고 배운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다 요 변수가 변하면, 축에 있는 이 변수가 변하면 곡선 상에서 움직이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느냐? 이제 우린 그걸 알아야죠. 봐봐요. 화폐의 공급 통화량이 증가를 한대요.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요 통화 공급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증가하면 통화 공급 곡선이 여기에서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할 겁니다. 우측으로 통화 공급 곡선이 이동해요. 그러면 봐봐요. 모든 이자율 수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아니 모든 소득 수준에서 이자율이, 소득은 똑같은데 이자율이 R0에서 예를 들어서 R1으로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다 이자율이, 모든 소득 수준에서 이자율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 모든 점에서. 요 점에서 요 점 떨어지고 요 점에서 요 점 이렇게 다 하락하게 돼 있죠. 모든 소득 수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LM 곡선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R0, R1 이렇게 Y0일 때, 그죠? Y0일 때 이렇게 떨어지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 그려볼까? 여러분들 봐봐요. 모든 소득 수준이란 게 뭐냐면 이거죠. 만약에 Y1으로 화폐 수요가 증가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가 Y1 R 이렇게 화폐 수요 곡선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애초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R2였는데 요점은 R3가 된 거야. 그러면 무슨 뜻이냐? 여기에서는 여기가 우리가 여기 화살표가 여기 있네. 좀 멀리 좀 그릴게요. Y1이라면은
요점이 R2였고요. 그 다음에 요점이 R3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점에서 요점. 그러니까 지금 Y1과 Y1에서 똑같이 이렇게 이자율이 그만큼 모든 소득 수준에서 하락을 하게 되니까 전체적인 LM 곡선이 이렇게 아래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득의 감소가 아닌 다른 이유에서 거래적 동기의 화폐 수요가 감소하면, 자, 여기서 화폐 수요가 감소한대죠? 그럼 이 조건은 왜 붙어 있어요? 소득이 감소에 따라서 화폐 수요가 감소하면은, 곡선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소득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곡선 상에서 움직이죠. 근데 이 화폐 수요는 왜 감소하냐면 소득의 감소가 아닌 다른 이유에서 화폐 수요가 감소한대요. 어떤 거 있을까요? 그렇죠?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던가.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소득은 Y0, Y0 그대로죠? 그렇게 되면 화폐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니까 왼쪽으로 이동해서. 근데 소득은 똑같아. 그런데 모든 소득 수준에서 그럼 이자율만 이렇게 하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소득 수준에서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어떻게? LM 곡선이 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요 Y0 똑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되니까 Y1에서도 이렇게 될 거다. 밑으로 내려가고 Y2에서도 이렇게 내려가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LM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Y 곡선의 기울기는 자, 요거는 뭡니까?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다면 LM 곡선은 기울기가 작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완만한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앞에서 배웠지만 탄력성이란 것이 크면은 기울기가 되게 작고 완만한 모양이 되는 거죠. 수평 거의 이렇게 LM 곡선이 이렇게 완만한 수평이고 이자율 탄력성이 작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LM 곡선이. 자,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아서 이자율이 조금만 오르더라도 화폐 수요가 확 줄어든다던가 아니면 이자율이 조금만 감소하더라도 화폐 수요가 확 는다던가 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LM 곡선의 기울기 자체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 LM 곡선의 기울기를 가지고는요. 케인즈학파 같은 경우에는 화폐 수요가 투기적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자율에 따라서 화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LM 곡선의 기울기는 작다. 즉 이자율 탄력성이 크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케인즈 학파는. 그런데 고전 학파는 화폐는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랬죠. 왜? 얘네는 뭐만? 그죠? 이자율은 어디에서 결정이 난다? 대부자금 시장 이론이란 거를 얘네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저축과 투자에서 실물 시장에서 이자율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기울기가 작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기울기가 크다고 주장하는 거죠. 즉 이건 뭘 주장하냐? 탄력성이 작다는 거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 고전 학파는 LM 곡선의 기울기가 되게 작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LM 곡선의 변화를 얘네들이 변했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한번 볼까요? 자, 중앙은행에서 통화 공급을 늘렸대요. 그러면 통화 공급을 늘리면 자, 이세개 중에서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이동하는 거하고 LM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거하고 LM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게 어떤 겁니까? 자,무슨 LM 곡선은 어느 평면에 그려져요? 여기 수직층의 이자고 그다음에 여기 소득이잖아요. 그러면 요 이자나 소득이 변하는 것은 LM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거겠네. 근데 보니까 얘는 지금 통화 공급이 바뀐다 그리고 얘는 물가가 상승한대죠. 이자율이 하락하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변수가 변하는 거니까 LN 곡선 상에서 이동하겠네. 일단 그거부터 아셔야 돼. 그래서 요거는 LN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고 요거 이자율은 어떻게 LN 곡선 상에서 움직인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LN 곡선 상에서 요렇게 상에서 이동을 하게 되더라. 더 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네요. 우하향 쪽으로 이렇게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는 거고요. 중앙은행에서 통화 공급을 늘리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통화 공급을 한번 늘려 볼게요. 통화 공급을 늘리면 LN 곡선이 이렇게 있어. LN 곡선. 이거 앞에서 봤죠? 그러면 통화 공급 늘리면 우리가 화폐 수요 수요 곡선이 이거고요. 화폐 수요 곡선이 이거고 그다음에 화폐 공급 곡선은 이거잖아요. 그죠? MD. 자, 그래서 요거 Y하고 요거 이자율이었죠. 그죠? 통화 공급 늘리면 요게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면 모든 수준에서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이렇게 내려가네. 그러니까 LN 곡선도 이렇게 하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네. 그래서 LN 곡선이 LM0에서 LM1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했답니다. 물가가 상승한 경우에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지금 요 화폐 공급이요. 물가가 요 화폐 수요도 실질 화폐 수요라는데 물가는 여기에서는 그 상충시키 서로 상쇄가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물가가 있을 때 물가가 오르면은 화폐를 증가시키는 요인, 화폐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과 화폐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무시하고 일단 물가가 움직인다고 변화가 있을 때는 요 화폐 공급을 먼저 보셔야 돼. 그러면 요 화폐 공급상에서 물가가 상승하면은 분모가 상승하죠. 그럼 요 화폐 공급 전체는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이자율이 모든 물가 수준 모든 소득 수준에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자가.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LN 곡선을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아예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주십시오. 통화 공급하고 물가 얘네들이 변했을 때는 이동을 하는데 통화 공급이 늘어나면은 LN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하면은 LN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한다. 딱 이렇게 그냥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우리가 LN 곡선 상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LM 곡선을 우리가 도출을 해냈고요. 그리고 LN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다음에 기울기, 이 LN 곡선의 기울기에 대한 해석이 그 탄력성에 따라서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가 서로 달랐다. 요 정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LN 곡선과 IX 곡선을 서로 한번 만나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